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도 추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터뷰 내용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실제로 판사님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 그런 어떤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리신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든 아니면 저 개인의 입장을 낼때 그것을 존중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선 안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대구 인근에 있는 것으로 이준석 전 대표 알고 있죠? 김주일 대표님. 네.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또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그러니까 이 주호영 비대위 무효다. 사실상 무효다. 제동을 법원이 걸었는데 그 비대위를 또 한번 새로운 비대위를 국민의힘이 만들려고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과 순리로 풀지 않고 꼼수로 지금 국민의힘이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판사의 결정문을 보면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직무를 정지를 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한테만 걸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때 걸었을 때는 비대위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 책임자 7번마저. 채권자는 주호영 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 두 군데 걸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각하가 됐고요.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용이 된 건데 그때 만약에 아직 비대위원들이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랬지 비대위원들 개개인한테 다 걸었으면은 같이 된 거예요. 이 취지는 뭐냐면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비대위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는 건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도 그런 취지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하든 예. 사실상의 비대위처럼 하면 돼도 근데 이거를 마치 다시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면 비대위의 비대위를 만들 그리고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은 그 같은 판사인데 판사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게 당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또 졌다고 또 기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과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를 욕할 게 아니라 저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예. 이건 상식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이 역에 이럴 때일수록 기준에 맞춰야 원칙으로 국민의힘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2개월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해임해야 된다. 법원이 문제다. 판사 해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면서 왜 법치주의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법치주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김민정 교수님, 그럼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대표의 법적 조치 말고 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뭐 이렇습니다. 그 지금 이 의총에서 나온 합의안을 보게 되면은 이 판사가 이 당헌 당규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더 명확하게 당헌 당규를 고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절차로 갔을 때 판사가 더 이상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겠는가 하는 예.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법적인 논리로만 본다라고 하면 판사의 얘기는 당규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상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재판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사태가 결국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것이 다이뭐 박수라는 게 양쪽에 손이 마주치니까 나는 것이고 누가 손을 계속 거니까 또 이게 뭐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늘아 국민의 힘을 향해서만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민정 교수님, 짧게 하나 더요. 그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추가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양두구육이라든지 신군부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오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발언들보다도 더 중요한 발언은 국민의힘을 불태우자. 또 오늘도 지금 뭐 자료화면 나왔습니다만 싸우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자기 당을 향해서 싸우자 이러고 있는 당원을 향해서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당은 저는 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약한 예를 들면 수해 현장에 가서 비가 와야 사진 찍기 좋겠는데 이 말도 지금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김성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에도 아나운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징계되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폭당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쏟아낸 발언들은 그 발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정말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다음 주제 민주당 얘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스승을 어려워한 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휴대전화 충전하면서 누워있는 그 학생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천재소년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백강원 군 앞으로 뭐 진짜 미래가 좀 주목이 돼요. 예.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이진성 작가의 개인 송사의 길 짚어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나.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한동훈 장관 해외 출장 얘기까지. 오늘은 댓글 4개만 만나보겠습니다.